네, 안녕하세요.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. 네, 오늘은 기아차가 K3와 시계를 결합시킨 K3 워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네, K3 워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스마트 키를 시계에 집어넣은 거예요. 여기 보시면 되게 두껍죠? 이게 이 스마트 키가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계가 굉장히 두껍습니다. 이 키가 없어도 이 자동차를 열고 닫고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. 그러면 지금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 키는 버리고요. 네, 근처로 가면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열리면서 웰컴 기능이 됩니다. 웰컴 기능이 되고 여기 버튼을 열고 문을 열면 이렇게 열리죠. 지금 키가 없는 상태에서 시동을 겁니다. 네, 시동이 걸리죠. 그리고 한 바퀴 살짝 돌아볼까요? 네, 이렇게 운전을 다 끝나고 나오면은 또 키가 없어도 띡띡거리는 소리 없이 바로 이렇게 시동을 끌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내리고 자, 운전이 끝나면 이렇게 내리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사이드 미러가 닫히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. 그리고 이 트렁크 기능도 있어요. 트렁크를 여는 기능도 있어서 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시계에 무슨 버튼이 있거나 뭐 누르고 조작하는 게 없어요. 단순히 이 시간을 조절하는 이 다이얼만 있네요. 기본적으로 기능이 굉장히 간단해요. 닛산과 벤츠 같은 경우는 차의 주유량이나 교통체증까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스마트 키가 조합된 시계일 뿐 스마트 시계는 아닙니다. 그래도 뭐 키를 놓고 다녔다거나 깜빡하고 안 들고 나왔을 때 시계를 찬다,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다, 이런 정도의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시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그냥 스마트 키를 안에 쑤셔 넣어서 그런지 이게 너무 뭉뚝해요. 뭉뚝하니까 뭐 디자인적으로도 뭐 이상하고, 그리고 이 뭐 고무 재질, 플라스틱 재질 이런 게 소재가 저렴해 보이니까 제가 K3를 산다고 해서 시계를 이 K3 워치를 차고 다닐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기아차가 국내 최초로 시계와 차를 연동을 시켰는데 그럴 거면 정말 과감하게 좀 더 고급스럽고 정교하게 만들던지, 아니면 뭐 K3 주요 타겟 소비자인 20, 30대가 좋아하는 패션 시계 G-SHOCK처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.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분명한 거는 가장 초기 모델이고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는 그런 시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기아차의 유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결합되면은 다양한 발전 가능성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.